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타락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을 천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노동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경작이라는 말이, 경작하며. 이 경작이라는 게 뭐겠어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농경사회니까 뭐예요?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동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목적이 변질된 거죠.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무슨 얘기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 일한다는 것 자체는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고요. 심지어는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동은 결코 천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언행을 말하죠.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께 하듯 하지만 사소한 일들, 이 사소한 일들이나 일상적인 일들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초라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수고한 만큼의 그런 정당한 대가를 다 받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죄를 조장하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냥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죠? 사람의 눈에는 크게 보이는 것이 있고 여러분 작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일은 크다라고 말하고 사소한 일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물건을 배달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냐는 여러분 이름은요. 사람의 인격과 사역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 사람의 권능과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돈다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상명령을 약속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대요. 예.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 앉은뱅이에게 주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죠? 자, 그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럴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만 있지 않고
주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재산이요, 최고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도가 나고 사업이 어려워서 가진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돈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냥 지금 이 안진미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푼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 한번 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앉은뱅이는 어때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페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너무 교회 안에 금과 은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많은 교회들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예?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이 생기죠. 예? 우리는 막 쓰기에 바빠가지고. 예?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았고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힘이고, 예? 그래서 재산 목록 1호라니까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BMW입니까? 벤츠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예. 왜 버벅거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고 떠나셨지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또 모르고 또 간직하고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몰라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도 마지막에 끝날 때, 그때만 예수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때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죄를 지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힘든 일인지 아니면 쉬운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음을 믿고 그 일을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고 우리의 직장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일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이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18절부터 보게 되면 관계와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관계, 쭉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할 때도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에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부모를 대할 때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직장의 동료와 상사를 대할 때도, 여러분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바이어를 만날 때도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추운 날 이제 주차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추운 날 정말 밖에서 그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하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볼 때도, 내가 기사로서 운전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일터가 얼마나 밝고 여러분 행복한 직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까다로운 상관을 만났을지라도 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께 대하듯 한다면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내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직장과 일터가 주님이 주인 되는 일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주께 하듯 행하는 노예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주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헬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축기하듯 하는 종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250명의 노예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노예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자유인의 몸으로 살게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기 노예들 가운데 마음을 다해 죽게 하던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250명의 노예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다 노예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의 모습을 보기보다는요,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막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소리를 내어 막 부르짖는 이 모습보다도,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거기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두 번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당신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파송한 우리를 대사라고 부르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주님을 대신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영사도 아니에요. 대사예요. 대사. 예?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70명의 전도단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친히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에 가셔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은 자기 70인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사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먼저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비전 가운데 주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주여 오시기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비전과 기도 제목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임명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나는 너는 나의 대사야.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사가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대사의 내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들이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저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아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주님을 그들이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들이 나를 거절하면 곧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방끈이 좀 짧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기가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셔야 되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